네, 안녕하세요. 러브라임입니다. 제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후기를 올리는데 이번에는 개봉기를 한번 올려볼게요. 아임스타풍류 개봉기입니다. 제가 저번에는 일본판을 샀었는데 한국판이 또 새로 나와서 한국판 거를 샀어요. 네, 게임기에도 연동이 가능하고요. 가능해요. 네. 일본판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한국 거뭐 대체로 이렇게 네, 제가 일본판 거하고 한국판 거 비교하는 것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오늘은 개봉기이기 때문에 개봉만 따로 하고 또 나중에 그거 직접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개봉기는 그 뭐였지? 제가 일본판 거를 사가지고 못살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살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비교샷은 여기 있었네. 비교샷은 빨리 못 찍어 드릴 것 같아요. 왜냐면요, 건전지가 일본판 게 엄청 빨리 달아요. 거의 이틀 만에 빨리 달 정도로 엄청 빨리 달아가지고 그렇습니다. 네, 한번 빼볼게요. 우와. 지금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. 일본 팝콘 또 이거 있거든요. 지금 많이 확대돼 보일 거예요. 제가 왜냐면요, 아이패드를 하나 더 샀는데, 아이패드를 하나 더 샀거든요. 이걸로 지금 찍고 있어서 좀 확대돼 보일 거예요. 되게 커 보여요. 네, 일본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되게 굵기가 달라요. 이거 한국판이고 일본판 거입니다. 뭐 사용설명서는 뭐 이런 식으로 잘안 보이시죠? 너무 확대돼 보여가지고 제 손이 진짜 거인 손처럼 보여. 네, 뒤에 아임스타 시리즈들. 그다음 이건 아임스타 케이스거든요. 지금 안에 네, 이렇게 이거는 예전에 아임스타 1기에 나왔을 때그 폰처럼 생겼어요. 뒤에 요 모양도. 이거는 카드입니다. 제가 이거 일본판 것도 있는데, 한국판 거네요. 제가 원래 게임기 플레이하는 것도, 올리고 싶은데, 아직 저희 집 근처에는 게임기가 아직 생기지 않아서. 드림이 크라운 거입니다. 큐티 바론 베스트, 스커트, 부츠, 그다음에 리본. 이렇게 네 장의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. 마지막으로 주인공 톤룩입니다. 네, 이거는 펜이 여기 있고요. 좀더 길어요. 일본판보다는. 일본판 거보다는 다르고, 일본판 거는 여기에 펜 여기 있고요. 일본판 거는 여기에 펜이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위에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일본판 거는 또 여기나 여기에 그 헤드셋 같은 거 꼽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건 없어요. 카드 스캔 여기 카메라로 찍어서 카드를 스캔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스피커만 돼 있어요.
그 다음에 피커만 돼 있고, 뭐 제가 그리고 오픈하고 끄는 거는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. 1번판 거는 여기 요거를 꾹 이렇게 눌러서 하거든요. 카드 스캔하는 것도 한국판 거는 여기에다가 스캔을 합니다. 네,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개봉기 올리겠고요. 나중에 소개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앞으로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.